이 사건 취재한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함께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유독 이 자기 사람 끌어안기, 제 식구 껴안기 이거 좀 심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사건 같은 거 보면은. 네, 이번 LCT 수사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게 바로 네. 그것 때문입니다.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석동현 전 검사장에 대해선 범인 은닉 정황도 있었고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도 존재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물론이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결론도 결론이지만 이 과정을 두고 네. 도대체 검찰이 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이렇게 관대한 수사를 했는지 혹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. 비슷한 사건을 놓고 비교해보면 지금 임찬종 기자 얘기한 대로 이런 정도 의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안 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? 네,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. 네. 뭐 탄핵되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죠. 네. 그래서 검찰과 특검은 하지만 서면 조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왜냐하면 서면 조사라는 게 검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조사받는 사람이 답을 적어서 다시 보내오는 방식입니다. 그렇죠. 뭐 이렇게 해서는 검찰이 상대 논리를 무너뜨리거나 뭐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특검도 청와대를 방문해서라도 대면 조사를 꼭 해야겠다 네.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. 결국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이후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러 의혹이 불거진 석동현 전 검사장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해명을 듣고 소환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건 평소 검찰의 방식으로 볼 때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. 기자들로 따지면 추가 질문이 없었던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